그주 토요일 성북구의 한 유치원에서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노란 병아리 옷을 입은 유치원생들 사이에 매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함께 노력하다 이 귀여운 꼬맹이의 새로운 출발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식구들이 지켜보고 있죠. 엄마 울음 나오는 거 억지로 참고 있어요 지금. 우리 친구들. I just think it's really cool that Megan is starting school. So. No significant feelings. Just I'm pleased to see that she's sitting and behaving herself and not making herself look silly in front of everybody. So I'm just making sure she's sitting still and looking pretty. And not picking her nose. I'm happy that she's here, but. Let it go. Where's the sun? 3층 외숙모 집과 2층 자신의 집을 오르내리며 온갖 장난을 달고 사는 메간. 오늘만큼은 의젓한 입학생입니다. 입학식이 끝나자마자 달려온 메간이 카메라 앞에서 자랑을 합니다. 저는 메간이 꼴이에요. 우리 싸우지 좀 마, 제발. 네, 싸우면 안 돼. 하나, 둘, 셋. 다문화 가족이 늘어나는 요즘 나라와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이루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Bye bye. 지난 5년 동안 처가 식구들과 그랬던 것처럼 영국의 식구들과도 가족이라는 끈으로 묶여 있습니다. 한국 방문이 세 번째인 게러스의 부모님. 부모님이 오실 때마다 게러스와 미경 씨가 잊지 않고 챙기는 행사가 있습니다. Nappy. 부모님이 오신다는 건 식구가 또 한 명 늘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Quick. 게러스와 어머니가 오웬을 챙겨주는 동안 미경 씨는 딸 메간의 단장을 맡았습니다. 집안의 어른답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먼저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남은 식구들이 앉았죠. 메가, 여기 보세요. 예, 네, 좋아요. 메가, 살짝 웃어야지. 엄마 영국과 한국, 비행기로 10시간 이상 걸리는 머나먼 거리. 하지만 그리움이 있기에, 사랑이 있기에 언제든 날아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또 한 번 사진으로 남깁니다. 좋아요. 아빠 입으시고 비싸. 스마일 하나 더. 됐습니다. 내가 맨 2층에 살고 오인이 2층에 주고 메간이 아니야 남자애가 그래도 1층에 사는 게 나아. 오인이 1층에 주고 메간이 2층에 주고 나는 맨 꼭대기에서 거느리면서 살고 하루는 아들네 집 갔다가 하루는 딸네 집 갔다가 그리고 살고 싶죠? As long as I know that Misha and my children are happy and that they have everything they need, then I would consider myself a success as a father and as a husband. So, you know, if I can keep her happy with the money and the education for my children, and I get some peace and quiet at home, then I'll be all right. Anything else? 하지 마. Okay. Thank you. 영국에서 만난 한 한국 여자에게 인생을 건 남자가 있습니다. 결혼에 성공하고 두 아이를 낳은 그에게 처가 식구들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지금도 좌충우돌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이지 않는 그 남자네 집 영국 사위 게러스. 그의 한국 생활은 언제까지나 행복한 진행형입니다.